이제 끝이 보인다. 꺼져가는 불꽃이 보인다. 그리고 왕들의 화신. 얘는 칼 때리는 거 꼰지락꼰지락 때려서 짜증나거든요? 어? 웬일로 한 번에 때렸네? 어? 잠시만 아짝 가능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쇼? 오메 이때 많이 때려놓고 아이 호잇 자기 몸에다가 그렇지 좋았어 하나 빨아놓고 오야 하나 더 빨아놓고 아 진짜 반응 한번 겁나 빠르네 댐지가 모자라 에스트가 없다 희망 뽕 한방에 반피 짐 에이 60냈는데 60냈다니 아 60낸게 문제였어 욕심이 문제네 노래 꺼 정신 사나 자 갑시다 아 맞다 이거 강이었죠? 강이었지 맞다 뭐 강의대로 하지 뭐 강의처럼 지둥이 열고 쇼! 피하고 아이고 으아짜 아야 많이 엇박이라
이번에도 틀린 듯? 야 죽여라. 어? 항이 계속 까먹으셔. 어쩔 수 없어요. 얘만 잡으면 이제 엔딩이니까 난 잘 수 있다고. 응? 얘까지만 잡으면 저는 이제 엔딩이니까 잠을 잘 수 있다고요. 응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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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돌 까놓고 도끼 드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. 몽둥이나. 아 지금 화염룡 쏘더라. 응? 하하. 벼락이라. 벼락이라. 잠시만요. 응? 나 잠시 뭐 인신트 좀 바꾸고 올게요. 으흠. 만약 이 강의를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죄송합니다. 아무래도 벼락을 하면 180. 아 근데 상이 없네. 어허, 팔란의 물체 하나 갖고 올까? 보자. 360. 그래서 243 300 정도인데? 네 김민아 짱님 어서오세요. 어찌할까. 그냥 롱스를 하면은 아 중후하느라도 어? 잠시만 이거 하면 거의 300인데? 아 참 생각을 해볼까. 생각을 해보죠요. 아스토라 짱아님? 아스토라를 안 먹었어요 제가. 중요한 건 제가 아스토라를 안 먹었어요. 에이씨 몰라 그냥 가. 솔직히 패턴만 예쁘게 나오면 못해먹을 정도는 아니라. 아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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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풀자. 어? 변질 좀 바꿉시다. 참 이후 이 강의라고 우기고 있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기를 바꿔주세요. 솔직히 마지막까지 화염 인챈트는 조금 아니거든요? 어? 화염들 별로 안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서 1100? 그럼 298.
벼락? 벼락해? 오케이 벼락 갑시다. 어? 이왕 이렇게 된 거 벼락 써. 아 그리고 엘드리치 잡기 전인데 그레이렛이 도둑질을 안 감. 도둑질 보내지 마요. 그 상태에서 보내지 마요. 위험해. 아니다. 근데 어차피 그레이렛 도둑질해도 그때쯤해서 도둑질 안 가면은 어? 별로 안 늘어날 텐데 어차피. 아 몰라. 몰라 몰라. 가. 자. 일라. 어? 아이고 벼락으로 한번 해볼까. 왠지 데미지는 조금 떨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화염딜이 안 들어가는 것보다 나니까 갑시다. 어떻게든 되겠지. 나 벼락의 롱소드를 받아라. 아이고 야 이거 약점이 벼락이란 사람 아닌가? 동상인가? 오 야야야 조심조심. 아 목소리도 안 나오고 지금 목소리도 잘 불렸다 뽀따야. 오야 열심히 때려놓고 쇼! 와라 쇼! 반! 아! 찌르고 아 찌르기가 아니고 때리고 살았다. 나 쓸데없이 더 먹은 기분인데? 뚝뚝뚝뚝뚝뚝뚝. 아, 못 걸렸어. 하다 하다 별일 다 있네. 야, 망쳐. 어? 큰일 난 듯? 파쇼. 자, 진지하게 하나. 잡히면 볼로 가요. 튀어. 그리고 아 아파. 유. 아
갈 곳이 없다. 망했다. 에스가 없다. 자꾸 DLC 보여주실 수 있어요? 아니요, 전 DLC 안 샀어요. 아이고 미쳐. 잠시만, 이거 데미지가 더 안 나오는 것 같다. 데미지가 더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. 팔란의 불치 하나 갖고 올까? 일단 녹화 한번 끊을게요. 자, 녹화를 1위. 자, 이제 끝이 보인다. 나의 마지막 집을 보여주겠어. 궁금. 나의 마지막 집. 잠시만, 조금만 더 누워 있읍시다. 복장 좀 별론가? 나의 마지막 팁이다. 백령 소환.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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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빠밤. 자, 갑시다. 제 마지막 소환은 백령입니다. 정확히는 법사 백령. 어? 엄청난 딜을 다 자랑하는 법사 백령이 최고죠. 샥! 딱히. 예. 가자! 딜이 모자랄 때는 역시 법사지. 이게 무슨 TV냐고요? TV뷰. 어? 설마? 살았다. 끝! 예. 네, 그렇게 되었습니다. 얍. 자, 엔딩 봅시다. 뭔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. 근데 진짜 근접 캐릭 좀 해야지. 어? 아우, 최근 법사만 뭐지 몇 주차 돌렸더니 확실히 근접 캐릭 감이 안 오긴 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아, 그 전에 목이 제일 문제네. 목이, 내 목아지. 엔딩 끝. 노.
대충 여기까지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어? 솔직히 중반까지는 그래도 공략 같았는데 후반부터 뭐라 해야 돼? 근접기 컨트롤이 감이 안 들어와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지만 뭐 어쩔 수 있겠잖아요? 안 그래야? 뭐 어느새 근데 그때부터 강자가 아니긴 했어. 어? 솔직히 길 찾는 거 빼고는 강자가 아니긴 했어요. 템이랑 어? 솔직히 보스룸 가는 거까지 보스룸까지 연락에 뛰고 길 찾는 거 빼고는 강자가 아니긴 했어 후반은. 그쵸? 뭐 근데 마지막 팁이 백령 소환은 맞아요. 정 못하겠다 싶으면은 스팀 커뮤니티에서 뭐 헬프를 구해도 되고, 아니면 뭐 그냥 뭐지 잡물 상태로 기다리다 보면은 백령들이 몇 명씩 있어요. 꼭 안 뜰 때도 있긴 한데, 암튼 일단 아이고 피곤하다. 안녕히 주무시죠. 허허허허. 녹화 종료. 뿅.